솔직히 이제 우리 네. 서로 내가 솔직히 내가 뭐 받았는지 다 얘기했으니까 지금 5천만 국민이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게 들켰으니 헬리님은 그동안 갔던 피부과에 대해서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아, 저는 피부과를 지금보다는 사실 20대 초반에 되게 자주 갔었어요. 지금도 20대 초반 아니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난 20대 초반인 줄 알았네. 네. 20대 초반에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까지 여드름이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져서 엄청 여드름이 난 적이 있었어요. 피부과에 가가지고 지금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관리라고 네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피부 관리? 네 피부 관리를 먼저 해주셔서 이렇게 여드름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짜주시고 그걸 압출술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피지, 기름이 막 증식을 해요. 네네. 그래서 피지가 많이 만들어내면서 약하게 주머니가 생겨요. 안 터지고 이렇게 하얗게 있으면 하얀 면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멍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피지가 약간 산화가 되면 까만 면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면포가 있는 경우는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피지가 점점 여드름균이 더 좋아해서 그 주변에 여드름균이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증식을 하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하다 그 염증이 어떻게 돼요? 터지면서 농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짠다고 하면 그 화농성 여드름을 짜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압출하는 거를 잘 보면 아까 말한 블랙헤드 말고 블랙헤드는 이미 구멍이 있으니까 조금만 짜도 피지가 나오는 거고 아까 화이트헤드 하얀 면포는 구멍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늘로 입구를 이렇게 통틀어. 네. 그래서 피지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레이저로 압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구멍을 내요. 그럼 입구가 조그맣게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 면포 압출구 이렇게 짜주면 쪽쪽쪽쪽 나와요. 압출 말고 또 뭐 해봤어요? 그 다음에 약간 피부 거품을 약간 벗겨내는 약품을 바르시고 네. 막 선풍기를 막 쐬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통 글라이콜릭 엑시드 아하 바하 필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라고 해서 걔는 pH가 되게 낮아요. pH가 거의 한 3 정도 되는데 뭐 글라이콜릭 엑시드 같은 걸로 얘를 이렇게 벗겨내는 아니면 BHA 살리실산 같은 걸로 또 벗겨내는 효과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드름이 염증이 오래되고 약간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겠죠. 그러니까 걔를 벗겨내는 효과로 저희가 아하나 바하로 필링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흉터도 옅어지고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상처들이 많아져서 피지가 못 나가게 막고 있던 것들을 저희가 약간 녹여서 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 선풍기로 안 되는, 하고 나면 얼굴 시뻘개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 농도 조절도 되게 잘 해줘야 되고 네. 아토피 같은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그럼 필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도 했을 때는 좀 매끈해졌어요. 깐달걀 같은. 오, 잘하셨네, 필링을. 네. 네. 이게 한 일주일 정도는 근데 이렇게 딱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시꺼멓게 돼가지고 사실 한 일주일 정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글라이콜릭 엑시드 같은 아하나 뭐 살리실산 같은 바하가 아니었을 것 같고 아예 TCA. 라고 하는 그런 좀 더 센 산이 되는데 이 TCA는 가장 센 게 100% 다음에 30% 뭐 20% 같은 경우 얇게 해서 이렇게 벗기면 여드름에 있는 그 위에다가 화학적인 반응으로 약간의 상처를 내면서 딱지가 생기면서 네. 벗겨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걔는 또 언제 쓰기도 하냐면 여드름 흉터 때도 써요. TCA를 한 70% 80% 정도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크로스라고 방법이 있는데 요 끝에다가 TCA를 묻혀서 여드름에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법이고 저희 한땀한땀 이렇게 찍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쓸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흉터 레이저가 너무 잘 나왔으니까 예전에. 피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살리실산처럼 벗겨내는 것도 있지만 TCA처럼 낮은 농도로 벗겨내고 높은 농도는 흉터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여드름 압출 다음에 필링 말고 또 어떤 시술을 받아봤어요? 모공 청소 이렇게 물을 막 얼굴에 쏟더라고요. 오.